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마프로 사운드 음향기술연구소 소속 전임연구원 이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제 뒤에 있는 제넬렉 스피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스피커에 적용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보시는 제넬렉 스피커를 한통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제넬렉 스피커를 이렇게 외관만 딱 보시면은 굉장히 표면이 둥글둥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표면이 둥글둥글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마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제넬렉 디자인에 숨겨진 MD라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왜 이런 디자인을 채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 테크놀로지란 바로 미니멈 디프랙션 인클로저의 약자로서 한글화 하자면은 최소 회절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글로 해도 굉장히 약간 헷갈리시죠? 소리의 회절이란 소리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소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현상을 뜻하고요. 직진성이 강한 고역대의 소리는 스피커 인클로저 표면에 닿게 되면 그 표면의 재질과 각도에 따라서 소리가 회절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리의 회절이 생기면 주파수 응답에서 특정 지점 간격으로 딥과 피크가 반복되게 됩니다. 즉, 플랫하게 출발한 주파수 대역이 스피커의 엔클로즈에 닿게 되면 불필요한 부스트 혹은 주파수의 상실이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넬렉에서는 이런 소리의 회절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사용한 정교한 음향학적 유선형 엔클로즈 디자인을 통해 회절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딥과 부스트를 제거하는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MD 기술이 적용된 제넬렉 스피커는 회절 간섭에 의한 딥이나 부스트 되는 영역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평탄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스피커의 앞면뿐 아니라 후면까지 최소 회절 기술을 적용하여 압도적으로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와 뎁스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넬렉의 둥글둥글한 디자인에 숨겨져 있는 M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또 다른 제넬렉에 숨겨진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